백년화편 밥알 찹쌀떡과 함께 건강하고 든든한 아침 만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그리고 이럴 때 진짜 어떤 업종에 접근을 잘 해야 또 수익이 잘 날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건설 관련돼서 최근에 좋은 소식들이 좀 많이 들리고 있는 거죠? 네, 저도 이제 요새 아침마다 하나씩 좀 소개해드리는데 네. 그 보고서도 좀 많이 나오고 요새 또 정부 정책 얘기도 나오고 네. 그리고 공교롭게도 좀 어쨌든 주가도 좀 어제부터 되게 좀 세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건설업종 관심들이 좀 많아지셨을 것 같은데 네. 오늘 또 좋은 또 주제를 또 갖고 오셨으니까 이 건설업종 사실 많은 분들이 어쨌든 되게 요새 좀 귀를 좀 기울이시는 것 같아요. 이 건설업종에 대해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늘 좀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분은요. 우리 또 3프로와 굉장히 인연이 깊으신 네. 저희 3프로TV 신과 함께 첫 번째 게스트셨습니다. 네. 이분이 네 우리 유진투자증권의 김열매 연구위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김 위원님이 계셨기에 또 저희도 있을 수 있었다. 아유, 네 이사도 하시고 네. 네. 지금 이사했는데 반응은 더 안 좋습니다. 지금 아직 공사 중이어서 좀 반응은 더 새집 냄새도 좀 나네요. 아 그렇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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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잘 한번 오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건설 관련된 얘기를 좀 해주실 텐데 건설업도 워낙 오래 파셨고요. 네. 우리 김열매 연구원께서 요즘에 뭐 건설 쪽이 좋을 것 같다는 얘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주가는 그렇게 썩 가진 않는 것 같은데 대충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연초에 좀 기대가 있었고요. 네. 작년 12월 달부터 건설업종이 좀 바닥을 찍고 상승 추세를 그리다가 최근에 한두 달 정도는 좀 조정을 받았었죠. 네. 좀 쉬고 있었는데 어제 오늘 좀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어제 오늘 좀 많이 올랐군요. 네. 네. 기관이나 외국인 뭐 고루고루 이렇게 좀 매수하신 종목은 좀 다르지만 좀 많이 매수를 하시는 것 같아요.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돌아서고 있지 않나 네. 다시 보실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이게 그 주가 근데 갑자기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사실 이제 예측하고 있던 예상하고 있던 네. 시점이기는 한데요. 이게 연초에 기대했던 포인트나 작년 12월에 기대했던 포인트가 사실 비슷해요. 이게 뭐냐면 이제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호황인데 건설사들이 주택 사업으로 돈을 잘 벌고 있는데도 왜 주가가 못 가느냐. 그러면 이제 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을 시장에서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정부 규제가 계속 있으니까 양적으로 성장하기 힘들고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것 때문에 가격을 올리기도 어려우니 그러면 기업이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는 P와 Q가 가격과 양이 모두 다 제한돼 있다. 그러면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를 받는 거죠. 그런데 작년 12월 때부터 주가가 올라갔던 그 모멘텀은 변창흠 장관으로 장관이 교체가 되면서 국토부에서 네. 이제부터는 좀 공급 확대로 정책 방향이 전환된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세게 튀기 시작했던 거고요. 이후에 최근에 좀 이게 분양 물량이 예상만큼 늘어나는 것 같진 않다. 그리고 규제도 민간 시장에 그렇게 길을 터주고 있는 것 같진 않다라는 분위기로 한두 달 정도는 조금 주춤했는데요. 네. 이번 주 들어와서 지난 주말이었죠. 지난 주말에 모 대선 후보께서 250만 호 공급 네. 공약을 네. 발표를 네. 세게 하셨고요. 뭐 누가 당선되느냐의 여부보다도 지금은 대선 주자들이 부동산 시장에 다 같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당선되면 모두가 공급하겠다 이렇게 그렇죠. 정책을 발표하고 있죠. 일요일에 공약이 나오고 나서 월요일 되니까 국토부에서 추가로 우리도 현 정부에서도 추가 택지 지정을 하겠다. 그래서 신규 공급을 중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좀 계획이 당장은 아니더라도 네. 길게 할 수 있는 택지 지정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맞물리면서 주가가 좀 반등세를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국토부 발표 그리고 뭐 대선 주요 후보들의 뭐 공급 네. 확대 관련된 공약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어제 오늘 오르게 된 이유 중에 하나로 이렇게 분석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게 분위기는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까? 네, 저는 좀 그렇게 보고요. 지금 그래요? 앞으로 지금부터 내년 초까지는 네. 최소한 뭐 저희가 사실은 장기 전망은 중간중간에 변수가 많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렵지만 지금부터는 다시 좀 건설업종을 보셔도 좋겠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네. 지금 1분기 연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올해 분양 물량은 확실히 늘어날 것 같습니다. 올해? 네.
연간으로 연초에는 40만이 안 될 거라고 30만 호 초반 정도 계획을 했었는데요. 네. 최근에는 지금 40만 호 이상도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분위기이고 네. 연간으로 분양 물량 40만 호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은 약간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나쁜 이유에서가 아니라 분양가를 조금이라도 높여받을 수 있는 시장 여건이기 때문에 사업을 좀 천천히 하면서 가격을 높이겠다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그림은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주가는 내년의 전망이 밝을 때 네? 단기적으로 뭐 3분기 실적이 뭐 아주 세게 올라오지는 않더라도 네. 오히려 장기 전망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이렇게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가 심했던 업종은 반등도 더 힘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 건설 뭐 이거는 사실 뭐 정부든 아니면 뭐 후보든 이렇게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실제로 어느 정도 막 분양되고 그 다음에 건설 막 시작하고 그 다음에 뭐 사람들 입주하고 이제 이런 단계들이 뻔히 보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단계별로 어느 회사들이 먼저 오른지도 순서가 뻔히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처음에 막 발표 나올 때는 무슨 뭐 시공사 위주로 간대 뭐 이거 순서는 모르겠어요 제가. 네. 근데 뭐 시멘트 회사부터 간다든지 아니면 철근 회사부터 간다든지 뭐 설계 잘하는 회사 뭐 이렇게 간다든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순서 어떻게 됩니까? 순서. 기존에는 정책에 따라서 대형 건설사 주가가 먼저 움직이기도 하고 대형 건설사 네, 건자재 업종 특히 시멘트 네. 이런 업종들은 초기 착공단에 들어가는 건자재 업체들이 먼저 움직이기도 하고 이게 네. 이건 좀 달랐는데요. 네. 지금부터는 사실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좀 받았고 네. 그리고 시장도 이미 이 계산이 그래봐야 시차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고른 수혜가 좀 예상이 된다. 아, 네, 전반적으로 다 긍정적으로 보셔도 네.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적상으로는 사실 건설회사들, 대형사들이 먼저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네. 장기적으로는 지금 공공 물량을 늘려가려는 추세이기 때문에 네. 중소형 건설사들도 전반적으로 좋아 보이고요. 네. 투입 기준, 실제로 실적이 먼저 좋아지는 회사는 네. 건자재 회사들이 이미 많이 좋아졌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이 추세가 내년까지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다 좋다는 건 다 좋은 건 똑같은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대형 건설주를 좀 더 좋게 보는 게요. 네. 밸류에이션이 대형 건설사가 지금 현재 제일 쌉니다. 아, 그래요? 네, 과거에는 보통 대형 건설사들이 먼저 오르고 네. 중소형사들이 따라 오르고 뭐 건자재가 따라 오르고 이런 흐름일 때에는 네? 대형 건설주가 너무 비싸서 분산해서 이제 좀 싼 걸 찾아보자 이런 흐름이 있을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오히려 대형 건설사가 더 싸기 때문에 대형 건설사를 보셔도 대형 충분히 건설사.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건설주 어차피 이제 투자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네. 이게 방금 이제 그 정프로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건설주가 보면은 막 이렇게 이 성격 어떤 정책이 나오면 같이 따라서는 가더라고요. 그런데 네. 이제 그런 투자가 맞는 건지 그러면 아무거나 사실 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했을 때. 그 나름대로 좀 공부를 하시면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건설도 어떤 회사는 그 대표적으로 GS건설 같은 게 정비 사업에 강하잖아요. 네. 재건축.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자체 사업. 그렇습니다. 자기가 이제 투자. 네. 그러면 금일미 연구님은 앞으로 어느 쪽을 좀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다 같이 좋게 봐야 되는 건지 네. 그 안에서 좀 우선순위를 나누는 게 나은 건지. 주택 사업을 놓고 보면 자체 사업이 똑같은 동일 세대수를 분양했을 때 네. 매출액의 볼륨이나 수익성이 더 높기 때문에 네. 과거에는 이런 거를 좀 더 의미 있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은 그런 차별이 별로 없을 정도로 지금은. 밸류에이션이 다 같이 예를 지금 말씀하신 GS건설이나 HDC 현대산업개발 둘 다 밸류에이션 PBR이 0.6배입니다. 둘 다 싼 상태고 지금부터 둘 다 분양을 확대할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큰 변수는 아니라고 보고요. 네. 여기서 이제 GS건설과 HDC 현산을 어느 쪽에 뭐 좀 더 우위를 비중을 가져가느냐 이 고민의 포인트는 네. HDC 현산 같은 경우는 해외 사업을 거의 안 하고 있는 회사고요. GS건설은 과거 대비 많이 줄였 놓고요. 그러면서 이니마라고 하는 수처리 기업을 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이니마의 상장을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올해는 아니고 내년도에 할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친환경 사업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좀 더 해줄 수 있느냐 네. 이렇게 이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내가 성장 산업을 갖고 있는 친환경 회사, 요거를 갖고 있는 회사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GS 건설을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거고, 주택 사업이 HDC 현산이 퓨어한 회사라고 하죠. 네. 비즈니스가 복잡하지 않고 네네. 주택을 가장 메인으로 하면서 국내 건설에만 집중하고 있는 회사. 그래서 주택 사업이 좋을 때 과거에 HDC 현산의 밸류에이션이 가장 높았습니다. 땅을 직접 사는데 네. 땅을 사고 나서 사업을 시작하기까지 땅값이 일단 좀 올라가고요. 그 땅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매출액과 이익이 다른 회사들보다 좀 더 크게 잡혔기 크게. 때문에 네. 북밸류, 건설회사의 장부에 잡혀있는 토지 가치보다 네. 이 회사는 좀 더 비싸게 줘도 된다라고 해서 프리미엄을 받던 회사였어요. 네. 그런데 이제 HDC 현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아시아나건이 있었죠. 그래서 아시아나 인수를 하려다가 중간에 이제 철회가 되면서 네. 계약 이행 보증금 입찰 보증금이 좀 크게 손실이 났고요. 2천억 원 정도가 났고요. 그게 날리는 거예요, 그냥? 작년에 일단 손실 처리했고 네. 올해는 이 중에 일부를 소송해서 받아낼지는 알 수 없지만 네. 뭐 이런 게 이제 생기면서 좀 과거에 받던 프리미엄을 지금 못 받고 있는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각 회사마다 좀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거고 우선 회사들을 보실 때 이 회사의 비즈니스 포트폴리오가 해외 비중이 어느 정도냐, 국내가 어느 정도냐. 해외를 더 좋게 보신다면 예를 들어서 삼성 엔지니어링이 국내 주택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해외 시장을 보면서 건설업종에 투자하신다라고 한다면 해외 포트폴리오에 집중되어 있는 회사, 국내라면 국내에 집중되어 있는 회사, 그렇지 않고 양쪽을 다 보겠다라고 한다면 양쪽 다 하고 있는 종합건설회사를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그 김현명 의원님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개인 투자분들이 사실 이제 자기 성향대로 선택하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연구원님이 네. 보시기에는 그래도 좀 어떻게 보세요? 그냥 자체 사업하는 게 맞는 가장 높은 밸류를 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해외 쪽도 사실 좋잖아요 요새 네. 보면 그래서 해외랑 같이 하는 게 좀 더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환경. 까지 결합된 제가 봤을 때 GS 건설 환경 그것도 좀 매력적인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기존처럼 그냥 주택만 볼 게 아니라 어쨌든 이게 섞여 있는 기업들을 하는 게 지금 맞는 건지 연구원님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이게 정말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저는 다 좋다고 생각해요. 다 진심으로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뭐가 너무 비싸서 이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차이가 크게 벌어져 있을 때에는 이 비싼 것만큼 줄만 하냐 아니냐를 저희가 깊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네. 이렇게 PBR 0.6배 받고 있고 현금 흐름이 좋고 재무적인 차이도 그렇게 크지 않을 때에는 저희가 굳이 그걸 나눌 굳이.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업을 또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다 장단점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네 오늘 전체적으로 다 말씀드리긴 좀 어렵겠지만 종목단에서 네 들여다보시면 약간의 차이들이 다 있다. 대형 건설사들은 이 플러스 마이너스 보면 대체로는 좀 비슷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고민은 안 하셔도 되겠네요. 네. 이거 살까 저거 살까. 맞습니다.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정말 퓨어하게 해외만 사겠다라고 할 때는 삼성엔지니어링이 네, 독보적일 수 있고 국내 주택만 사겠다라고 한다면 현대산업개발이 독보적일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런 사이클이라기보다는 양쪽이 같이 좋아지고 있다. 네, 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해외도 근데 뭐 좋은 소식이 좀 있어요, 많이? 네, 해외도 네. 좋은 소식의 정도가요. 네. 이게 막 국내 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사상 최대 호황이라고 네. 할 만큼 좋은 상황인데 해외 같은 경우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과거에 고유가 시기에 기대치가 높아져 있다가 이게 유가가 뚝 내려가면서 기대도 바닥을 찍었다가 네. 네. 이제는 좀 정상화 국면으로 와 있는 거죠. 그래서 해외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리고 회복이 되면서 발주가 나올 게 그래도 좀 있다. 이런 정도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는 있냐 없냐가 그럼 뭐 별로 재미없는 거 아니야. 해외 뭐 해도 옛날만큼 좋은 것도 아닌데 그게 뭐가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해외 같은 경우는 있냐 없냐가 사실 밸류에이션을 가늠하는 데는 좀 중요합니다. 이게 대한민국 안에서 내수 업종의 한계에 들어오게 되면 네. 국내 경기 사이클에서만 움직이게 되고 그렇겠죠. 기업의 성장성이 막히게 되죠. 그러면 그렇죠. 밸류에이션을 주는 데 있어서 잠깐 좋다가 뭐 말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해외 사업이 정상화가 되고 나서 옛날처럼 폭발적으로 좋아지는 게 아니더라도 경제 성장률만큼 예를 들어
약간씩만 좋아지는 그림에서 우리가 꾸준히 일을 할 수 있는 먹거리가 있다면 밸류에이션의 측면에서는 건설사들한테 상당히 주가에 좋을 수 있는 거죠. 네. 그 그림 하나를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지금 화면을 봐주시면 이 건설사들의 해외 수준은 물론 뭐 각 회사마다 네. 잘하는 분야도 있고 업력도 다르고 잘하는 나라도 있고 다 다양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수가 뭐냐 해외 수주에 있어서 네. 라고 하면 단연코 유가거든요. 유가. 네. 그래서 이게 이제 70년대부터 대한민국이 해외에서 수주한 역사적으로 유가와 해외 수주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해외 수주 피크가 이제 12, 13년, 2012년 네. 정도였어요. 이제 이때 유가가 뭐 100불 넘어가면서 200불 간다는 전망이 있을 때 건설사들의 밸류에이션도 실제로 가장 피크를 찍었던 겁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유가가 뚝 부러졌다가 조금 회복 국면인데 만약에 올해 연말 내년 초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기대감이 좀 더 높아진다라고 한다면 네. 아직은 건설업종의 밸류에이션이 이것까지 반영하고 있진 않지만 좀 더 업사이드가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우리가 수주하는 텃밭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사우디 UAE 같은 중동 지역 아니면 나머지도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이 발주하는 프로젝트가 많습니다. 정유석유화학 프로젝트가 많은데요. 지금 중동 같은 경우에는 옛날 같은 정유공장 발주는 아니고요. 최근에는 가스를 생산하거나 가스를 활용해서 뭔가 석유화학을 검토하는 이런 프로젝트들이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데 이게 의미가 있는 거는 19년, 20년도에는 입찰을 하고 나서도 계약을 안 하고 사업을 축소하거나 미루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올해 들어와서는 재검토하면서 옛날만큼 큰 사이즈는 아니더라도 올해는 이제는 캔슬하진 않겠다. 발주는 나올 것 같다. 이게 지금 9월달 연말 이렇게 좀 기대하고 있는 대형 안건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사우디와 UAE가 공통적으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이게 이제 글로벌하게 경기가 완전히 좋아지지 않더라도 지금 저유가가 먼저 오고 그다음에 코로나까지 겹쳐서 네. 너무 오랫동안 다들 투자를 안 했다. 근데 이 투자는 영원히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네. 일정 부분 막혀있던 것들을 조금은 해보자 라고 하면서 발주가 되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해외에 투자할 때 근데 이제 저번에도 제가 좀 놀랐던 게 그 2분기 실적 보다 보니까 네. 저는 이제 그런 리스크가 거의 없어졌다고 생각하는데 또 현대건설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잖아요. 근데 그거 내용 보니까 뭐 또 약간 소송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예전에 GS건설 아직도 저도 트라우마가 있는 게 기억나는 게 갑자기 시작하자마자 점화한가를 간 거예요. 왜? 시초가가. 미청구 공사 그 부실 때문에. 미청구 공사? 네. 네. 예전에 그건 뭐예요 그게? 건설회사는 이제 회계적으로 네. 그러니까 네. 제품을 한 번에 딱 만들어서 파는 제조업과 달리 네. 진행률이라고 하죠. 이게 네. 건물을 다 짓는 게 3, 4년이 걸리고 플랜트 같은 경우는 길게 5년도 넘게 걸릴 때가 있는데 그러면 이 매출 인식을 5년 후에 판매 기준으로 하게 되면 중간에 매출이 없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건설이나 조선 같은 수주 산업은 진행률에 의해서 회계 처리를 해요. 그래서 대체로 내가 생각한 총 원가 대비 이 지금까지 누적적으로 얼마의 원가를 투입했느냐 요걸 네. 기준으로 진행률을 산정을 하고요. 그러면 내가 계획한 마진율이 있잖아요. 그래서 쓴 원가가 얼마면 요거를 마진율을 역으로 환산해서 예상하는 매출액을 손익 계산서에 반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실제 받은 돈이 아니에요. 내가 100 중에 예를 들어 25만큼 원가를 썼기 때문에 25만큼 했으니까 전체 계약고의 25%를 매출액으로 잡은 거지 그 돈이 들어온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돈을 매출액으로 0으로 잡을 수는 없는 거고 내가 생각한 만큼 잡아놓으면요. 실제 현금 흐름하고 발주처가 실제 저한테 주는 돈하고 미스매칭이 네, 생기겠죠. 그렇겠죠. 그럴 때 통상적으로 내가 발주처한테 청구를 했으면 그냥 네. 일반적인 매출 채권이라고 얘기하고요. 네. 받을 돈인데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 그래서 일반적인 매출 채권인데 미청구 공사는 청구를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아직 청구를 안 한 거예요. 제가 이거 어려운 내용, 이거는 한 시간짜리 따로 네. 해야 되는 내용인데 물어보셔서 네. 제가 잠깐 짧게 말씀드린 건데요. 네. 청구를 해야 되는데 아직 안 한 겁니다. 그러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청구 공사가 그러면 무조건 나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행을 하다 보면
청구를 매일매일 우리가 발주처한테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집에서 인테리어 공사 한번 해보시면 이런 이해가 굉장히 빠르신데요. 네. 뭐 2주, 3주, 4주를 하는 인테리어 공사도 매일 정산해서 오늘 일한 만큼 받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마찬가지로 이런 과정을 뭐 뭐까지 하면 얼마를 드린다든지 몇 뭐 중도금을 언제 준다든지 하죠. 그럼 중간중간에 이런 이제 미청구 공사를 받을 거지만 아직 청구를 안 했다고 해서 계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너무 많이 쌓이게 되면 의심스러워지는 거죠. 청구를 해야 되는데 언제 하는 거지? 할 수 있는 건 맞나 이거? 그렇죠. 네. 이게 청구를 해놓은 것도 못 받는 일들이 간혹 생겨서 매출 채권에 대해서도 대손 생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늦게 받거나 못 받아서. 네. 근데 하물며 청구를 못 했으면 무슨 사연일까? 그렇죠. 네. 이게 너무 늘어나면 걱정을 하게 되죠. 그랬는데 실제로 과거에 아주 안 좋았던 이 수주가 증가했다가 급격히 떨어지는 구간에서 갑자기 미청구 공사를 못 받게 되었다라고 해서 갑자기 대거 손실처리를 합니다. 맞아요. 이게 이제 수주 산업이 지금까지도 나는 그래서 이런 수주 산업 다시는 투자 안 해. 이런 투자자를 만드는 믿을 수가 없잖아. 재무제표 이게 뭐야? 이래서 이제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을 한 건데요. 그때 저도 뭐 그 금융 당국에도 불려가고 막 이랬었어요. 여의도 애널리스트 분들이 조선업이나 건설업이나 대체 무슨 일인지 같이 얘기 좀 해보자.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수주산업 회계 선진화 방안, 뭐 수주산업 회계 처리 방안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같이 회의도 하고 실제로 금융위원회 뭐 이런 데서 발표도 하고요. 그 이후에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처리를 하는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최근 몇 년간에는 옛날만큼 대규모 상각은 일어나지 않고 있고요. 이번에 현대건설하고 GS건설에서 싱가포르 건으로 이게 좀 손실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또 그 미청구 공사에 대한 건이 아니고요. 이건 또 하자 보수 이행 보증 보험 상각입니다. 그래서 공사는 다 끝났는데 하자 보수 기간이 끝나고 나서 딱 끝나기 직전에 문제 생겼어요? 이거 이 하자가 있다고 우리는 생각해라고 발주처는 본드콜이라고 하는데 그걸 가져간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손실 처리를 한 거고 거기서 추가 손실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이미 공사는 끝난 지가 2, 3년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고 진행 중인 공사에서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걱정을 하죠. 이거 언제 끝나는 거야 대체 이러면서 걱정을 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네. 최근 몇 년간은 그런 거는 거의 없었고 그러니까 좀 리스크는 어쨌든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많이 보는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 해외 예를 들면 수주 같은 거 할 때 보통 이제 해외 거는 좀 클 거 아닙니까 규모들이. 그렇죠. 뭐 아파트 한두 개 이렇게 짓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렇게 큰 수주들이 들어오면 보통 수주 우리가 입찰 들어갑니다 할 때가 주가가 좋나요 아니면 계약을 따냈습니다 이때가 좋습니까 아니면 실제 공사 들어갑니다가 좋습니까 아니면 돈 받았습니다 때가 좋습니까? 과거에는요. 네. 일반적으로 수주 산업이면 수주를 할 때 미래의 매출액과 이익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주가가 가장 좋았는데요. 딱 성사됐을 때. 수주 계약서까지가 아니더라도 LOI라고 하죠. Letter of Intention 뭐 이렇게 그러니까 당신과 계약을 할 직전이다라는 정도의 공시도 나오거든요. 네네네네. 건설회사 공시에는 네. 수주 의향서 같은 것들. 그래서 그런 정도만 나와도 주가가 좋았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정보가 너무 많잖아요. 글로벌하게 뉴스를 우리가 다 보고 있고 발주처들도 투자 계획을 미리 발표하기도 하고 해서 사실은 그렇게 개별 뉴스에 반응하기보다는요. 이 주식이라는 게 점점 더 제가 보기에는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기대 대비 좋냐 기대 대비 나쁘냐가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5조짜리 수주가 나왔는데 주가가 그냥 하락해요. 왜 그러냐. 5조짜리 했는데 예를 들어 예,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왜 그런 거냐. 네.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온 수주가 겨우? 나온다고 하다가 늦게 나오고 그 사업도 단계별로 추진한다고 해서 매출액 반영도 오랫동안 될 것 같다. 이렇게 되면 기대보다 좀 못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반면에 3천억짜리 수주가 나왔는데 규모는 훨씬 작은 게 나왔는데 네. 주가는 강하게 반응할 때도 있습니다. 네.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면 최근에 아직은 숫자로 크게 잡히지
않고 있지만 수소 밸류체인 뭐 수소 에너지 관련해서도 건설사들이 네.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에 그렇죠. 많이 진출을 하는데요. 지금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이 국내에서는 롯데케미컬 같은 회사와 MOU를 체결하고 협력 네. 파트너십을 체결해서 네. 같이 이제 기존 공장을 친환경으로 바꾸거나 에너지 세이빙 하는 것에 대해서 컨설팅을 합니다. 이런 게 이제 아직은 규모가 작아서 국내에서 주가에 큰 모멘텀은 안 되고 있는데 네. 만약에 해외 큰 에너지 기업과 그런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면 단기간의 매출액으로는 얼마 안 되는 금액이 잡히더라도 주가는 또 강하게 반응할 수도 있는 거고요. 펄을 올리겠네요. 갑자기. 그럴 수 네. 있죠. 네. 그리고 그 해외 할 때 항상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게 중동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해외 볼 때 거의 그쪽에 수주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다른 지역은 크게 수주를 해도 의미가 없는 건가요? 이게 아닙니다.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가장 강점을 갖고 있는 시장이 중동이었고 세계적으로 보면 외국 건설사들을 국제 입찰을 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대표적인 국가가 중동이기 중동. 때문에 네. 중동 비중이 높아서 그런 거고요. 절대 수주의 양에서 중동 발주가 침체되어 있으면 다른 나라의 수주를 가지고는 전체 양을 채우기가 힘들기 때문에 중동 발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중동이 제일 세군요. 전체 발주 양이 많죠. 오일머니가 아무래도 사업 규모가 많은 거고 네. 바꿔 말하면 또 자체적으로 건설할 역량이 좀 부족하기도 해요. 돈은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사업을 할 만한 여건이 된다라고 봤던 거죠. 근데 네. 저는 최근에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중동이 침체된 지가 지금 이미 수년이 됐어요. 한 2015년 정도부터는 완전히 침체 사이클로 갔고 네. 발주량이 과거 대비해서 많이 줄어 있거든요. 그러는 사이에 한국 건설사들이 지역을 많이 다변화했고요. 실제로 최근에 각자 건설사들마다 입찰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가 다 달라요. 그리고 발주처들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에너지 기업도 해외에 투자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글로벌 석유화 기업이 되려면 네. 국내에서만 있을 수 없다라고 해서 현지에 직접 공장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들 때문에 좀 더 지역 다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중동 의존도가 낮아지고 있는 것도 오히려 긍정적이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아, 건설업 약간 좀 어리석은 질문 하나 좀 드리자면 예를 들면 뭐 어디 저 건설사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는 뭐 오른다 오른다 해도 보통 이제 뭐 천천히 이렇게 막 오르잖아요. 근데 뭐 바이오 기업들은 막 하루에도 20% 막 10% 막 가잖아요. 건설사들은 어떤 스타일입니까 대체로? 그 건설업의 그 화려한 날들은 네. 많이 지나가긴 했어요. 아, 그때는 막 10% 20% 막 갔었어요. 네, 그러니까 20%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네. 건설업 쪽이 좋았을 때는 상한가가 30%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 네, 건설업 쪽 네. 그렇죠. 건설업 쪽이 좋았던 시기는 금융위기 이후에 오히려 중동 발주가 갑자기 살아나고 부동산 시장이 뭐 이렇게 나빠지기 전까지 직전 뭐 이럴 때 건설업 쪽 좋았는데 네. 그때 해외 수주를 많이 할 때는 건설업 쪽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차화정 시대의 건설도 같이 강했던 네. 자동차 정유석유와 좋을 때였던 거거든요. 근데 베타가 많이 낮아지면서 변동성이 좀 많이 낮아진 상황이고요. 그때는 좋았던 만큼 또 아픔도 많이 줬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뭐 하한가를 갈 만한 일도 그렇게 없고. 뭐 그런 리스크도 많이 줄어들었다. 그렇게 달릴 일도 별로 없고. 아무래도 회사들의 사이즈도 커져 있고 그때보다 지금 국내 주택으로 인해서 매출액 사이즈 자체가 커져 있기 때문에 매출액 대비 수주 규모가 크면 클수록 향후 성장성이 나오는 거고요. 성장성이 높을수록 밸류에이션이 크게 움직일 수 있는데 지금 분명히 그런 사이클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건설업종 좋은 말씀만 드렸고 건설업종 지금 사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네. 그래도 과거 대비해서 기대치는 조금 낮추실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위가 완전히 뚫려 있는 상황은 아니고 글로벌 경기도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유가에도 민감할 수 있고요. 오를 때 충분히 못 올랐는데 그러는 상태에서 수주를 해도 유가가 꺾이면 아직 수주할 그렇죠. 게 있는데도 주가는 또 힘을 못 받을 수 있고 네. 국내 주택 같은 경우도 분양이 잘 되고 있는데도 아파트 가격이 먼저 꺾이면 또 밸류에이션을 충분히 못 받을 수 있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 리스크를 보기보다는 훨씬 주가가 저평가돼 있고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럼 네. 그 옛날에 저도 이제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정말 건설주 정말 대단했죠. 네. 뭐 주도주였고 네. 네, 지금 뭐 2차전지급이었어요. 사실 제 기억엔. 네. 근데 이제
그때 밸류에이션이 되게 높았을 걸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제 건설주 PBR 아까 0.6배 얘기하셨는데 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좀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 지금 얘기 들어보면 그래도 한 배 넘긴 좀 어려운 것 같은 좀 저도 뉘앙스를 좀 받긴 했는데 네. 그래도 한 배까지 갈 수 있는 건지 네. 아니면 계속 좀 저평가를 받아야 되는 건지 지금 이제 업종이 건설 업종이 저는 이제 냉정하게 봤을 때 네. 시장 정도, 그러니까 시장이 1.1배 예. 요 정도 수준이면 그 정도까지는 그래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성장 산업은 아니지만 네. 올드 이코노미, 구산업, 구경제 산업 중에서는 요만한 그래도? 성장성을 갖고 있는 것도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제가 이 정도 보수적인 톤으로 말씀드리지만 네. 여기서 극복하는 회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예. 말씀드린 것처럼 친환경 사업 친환경.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매출액에서 의미 있는 비중으로 정말 성장을 할 수 있느냐. 저는 이 부분은 제가 1년 주가에는 자신이 없지만 오히려 길게 보면 지금 뭐 단기 모멘텀이 아니라 관심은 네. 꾸준히 가져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게요. 수소 에너지와 관련된 인프라를 건설하는 것은 자동차 회사가 만들거나 전기 회사가 네. 만드는 건 아닙니다. 건설 회사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다만 아직은 수소를 액화를 어떻게 해서 뭘 만들 건지가 아직은 불명확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초기 컨셉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나 연구개발은 건설회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은 확실히 저 큰 돈 되는 건 뭐 아파트, 네. 그다음에 플랜트 뭐 이런 건 거죠? 그렇죠. 네. 혹시 요즘 리츠 맞아요. 관련해서도 네, 리츠.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네. 이것도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리츠에 대한 개념은 이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을 내가 사려면 자본도 많이 있어야 되고 차입도 많이 일으켜야 되죠. 그런데 리츠 같은 경우는 부동산 투자 회사를 만들어서 이 회사의 주식에 투자하시는 거고요. 네. 이 회사가 부동산을 사서 운영을 잘한 다음에 임대 수익 벌어들이고 관리해서 비용 나가고 남는 돈의 90% 이상을 주주들에게 배당하는 배당. 형태입니다. 그게 이제 리츠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이런 성장주가 인기를 끄는 주식시장에서는 네. 일반적인 성장 주식하고 리츠를 비교하면 당연히 매력이 떨어지죠. 다이나믹하게 움직이지 않는 섹터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런데 올해 굉장히 인기를 끌었는데요. 글로벌하게 네. 리츠가 굉장히 좋았는데 세계적으로 부동산이 다시 꿈틀거리면서 전체적으로 다 같이 올라가는 국면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리테일이나 호텔이나 임대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던 그런 리츠들이 올해는 조금 정상화가 아직 완전하게는 되지 않았지만 좀 네.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라서 글로벌하게 리츠가 꽤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상장 리츠가 아직 좀 적어요. 네. 개수도 작고 시가총액도 작고 그런데 이 우리나라랑 비슷한 시점에 리츠를 시작했던 다른 국가들 싱가포르나 네. 일본이나 이런 국가들은 리츠가 굉장히 큰 섹터이기 때문에 한국도 충분히 성장 여력이 있고요. 정부에서도 리츠 활성화 이제 개인이 레버리지 무리하게 일으켜서 영끌해서 집 사고 상가 사고 하는 것보다는 간접 투자해라 라고 조금 길을 터주려고 하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지금 리츠 상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네. 네. 상황입니다. 최근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네. 리츠는 근데 리츠 이제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 이제 뭐 올해 되게 좋았던 걸로 저도 기억이 나는데 리츠에 영향을 주는 그런 좀 요소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금리가 영향을 준다거나 네. 아니면 뭐 경기 뭐 경기 사이클에 영향을 준다거나 정부 정책이라든가 네. 뭐 방금 부동산 가격인데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또 각각이 다 다른 좀 주안점을 두고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리츠는 또 주식하고 어쨌든 또 약간 다르잖아요 성격이. 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좀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는 어떤 거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이쪽을 좀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제 친구들끼리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이 건물을 우리가 같이 사고 싶은 건물인가? 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우리가 부동산을 살 때 생각하는 게 두 가지죠. 하나는 캐피탈 게인이라 그래서 내가 산 가격보다 추후에 비싸게 팔 수 있느냐 네. 자산 매각 차익에 대해서 기대가 되면 그렇죠. 매수를 하죠. 그리고 그런데 이 건물을 사서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더라도
임대 수익을 받는 건물주가 돼볼까? 월세 따박따박. 네, 이 건물주가 요새 초등학생들도 꿈이잖아요. 네. 네. 월세를 받고 싶은데 그러려면 너무나 많은 자본이 드는데 우리가 힘을 합쳐서 다 같이 함께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리츠라면 바람직한 투자다. 이 건물을 지금 사서 나중에 추후에 캐피탈 게인을 얻을 수도 있고 네. 운영해서 꾸준히 배당 수익을 임대 수익처럼 정기적으로 벌 수 있다. 요거를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을 간접 투자하시는 거기 때문에 네. 내가 돈이 1조가 있으면 한 3천억쯤은 이런 건물을 살까? 상상을 해보시는 거죠. 네, 저는 이런 훈련을 하기에 굉장히 리츠가 좋다. 리츠. 네,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상장된 리츠들이 뭐 좀 유명했죠? 롯데. 네. 그다음에 SK도 상장이 돼 있습니까? 지금 어제부터 지금 공모. 네. 아 공모 네. 들어갔어요. 네. SK 리츠는 뭐 지금 건물 갖고 있어요? SK 리츠는 지금 서린 빌딩이라고 서린 해서. 서린 빌딩이 어디예요? 저기 종로에. 종로구에 있어요. 있는 건데요. SK 들어가 있는 건물이에요? 네, SK 이노베이션하고 뭐 SK 개연주사들이 좀 들어가 있는 건물입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SK 서린 빌딩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까만색 건물인데요. 네. 이게 근대 건축의 거장에게 배워 오신 한국 건축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설계했던 건물이고요. 유명한 건물이군요. 네, 99년도에 준공된 건물인데. 이거를 이제 최근에 한번 리모델링을 해서 이 리츠에 담았고요. 그리고 SK 주유소가 116개, 네, SK 에너지가 운영하고 있는 주유소. 아, 직영. 네, 116개가 네.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주유소에서도 그러면 월세를 받아요? 그렇습니다. 네. 주유소를 SK 에너지가 네. 이제 책임 임차를 하는 거고요. 네, 주유소를 SK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비즈니스를 하려면 네네네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이 리츠에 네. SK 에너지가 임대료를 낸다. 네, 이거 이 임대료 밀릴 일은 거의 없겠네요,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서린 빌딩 같은 경우에는 주 네. SK가 책임 임차를 5년 했고요. 5년간 약속한 임대료를 또박또박 내는 거고요. SK 주유소 같은 경우는 SK 에너지가 10년간 책임 임차를 했기 때문에 네. 임대료를 이들 기업들이 밀릴 걱정은 특별히 안 하셔도 되겠죠? 네. 그 뭐 월세 그러니까 배당으로 받는 돈이 뭐 깎이거나 이걸 못 받을 일은 거의 없어 보이나. 네. 이건 이제 리스크가 있다면 이제 예를 들어 내가 뭐 5만 원어치 샀는데 이게 4만 원이 된다거나 이럴 가능성은 있겠네요. 주식이기 때문에 네. 리츠도 그렇죠? 주가 네. 주식이 갖고 있는 모든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장된 주식이니까 당연히 어느 날 주식을 매도하는 분들이 많아지시면 주가가 당연히 그렇죠. 하락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하지만 이 리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기업보다는 기업은 비즈니스의 영속성에 대해서 항상 걱정을 그렇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사라질까 봐 걱정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걱정은 좀 덜하셔도 되는 정도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아, 네. 리츠. 요즘 리츠 가격은 리츠 주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리츠 주식 가격은 많이 올랐습니까? 전에 상장했던 친구들은? 오른 주식도 있고 좀 내려가 있는 주식도 있고요. 공모 상장했던 것보다 약간 아래에 있는 주식들도 있고 많이 오른 뭐 네. 신한 알파리츠 같은 경우는 지금 네. 8천 원대니까요. 네. 5천 원을 기준가로 보시면 꽤 오른 리츠들이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리츠가 좀 재미있는 게요. 네. 일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미 상장 전에 주식이 뭐 증자도 여러 번 하고 기업의 역사에 따라서 주식 숫자 자체가 주식수 발행 주식수 자체가 네. 다 다르지 않습니까? 액면가도 다 다르고요. 그런데 이제 리츠 같은 경우에는 재미있는 게 이 상장을 목적으로 이 리츠를 설립을 하고요. 애초에 네네네. 설계 자체를 그렇게 하고요. 네. 이 공모 상장 리츠를 만들 때 네. 우리나라의 경우가 조금 특수한데요. 네.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해하기 편하고 이게 배당 목적의 그 주식이다 보니까 네. 배당을 계산하려면 사실 우리가 4,550원 대비 20원, 200원 배당이요 하면 계산하기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5,000원짜리 주식에 150원 배당이다. 뭐 그러면 두 주 사면 300원, 만 원에 300원, 그럼 네. 3%네? 이렇게 굉장히 쉽게 계산이 네네네.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5천 원에 가급적 맞추는 분위기로 역으로 이 산출이 돼요. 그래서 전체 자산에서 이 순자산을 산출하고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발행 주식수를 오히려 5천 원으로 나눠서 산출해내기 때문에 리츠를 이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진짜 순자산이 얼마야? 이거를 일일이 보시기 힘드시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 뭐 제세공과금이나 아니면 감정가액이 중간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네. 모든 리츠가 정확하게 똑같지는 않지만 대체로 5천 원이면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순자산 가치를 반영한 금액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5천 원의 공모가를 정해서 이게 6천 원이 됐다 그러면 좀 오른 주식이고 5천 원 하회하고 있는 것들은 조금 네, 내려가 있는 주식이라고 네. 보시면 되는 거죠. 얘가 근데 예를 들어 5천 원이었는데 만 원이 됐어요. 네. 그래도 저한테 배당 주는 건 150원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배당율이 가격이 뛰면 많이 떨어지는 거죠. 맞습니다. 신한알파리츠 같은 경우에 지금 4% 초반대 배당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데요. 4%요? 그럼 네. 원래는 몇 프로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증자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좀 바뀌었는데요. 이제 4%였다가 5%였다가 뭐 계속 바뀌었는데요. 신한알파리츠 같은 경우는 증자를 해서 신규 자산을 편입해서 네. 전체 자산 크기가 커져가면서 그러면서 배당을 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부동산을 한 개를 갖고 있는 회사가 네. 배당을 똑같은 금액을 주는 것과 여러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서 배당을 같은 금액을 준다면 아무래도 안정성 측면에서는 건물 한 개 갖고 있는 것보다는 성장성이 있으면서 자산이 커져가면서 또박또박 배당을 줄 수 있는 회사가 네. 좀 더 매력적이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면서 배당 수익률이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이 리츠는 근데 이제 좀 단순하게 생각하면 배당률 높은 애로 무조건 돈 몰릴 것 같은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회사채 생각해 보시면요. 네. 금리 많이 준다고 그 채권을 더 많이 사시는 건 무조건 아니시죠. 아, 위험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식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회사보다는 네. 회사가 그래도 회사인데 뭐라도 해야죠. 회사니까 네? 뭐라도 하겠죠. 네. 뭐라도 해야죠. 그래서 네. 이 회사가 열심히 일을 해서 계속해서 자산을 늘려가는 회사가. 아, 그런 것도 감안을 하세요. 그럼요.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거는 규모의 경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규모가 커질수록 한 임차인이 빠졌을 때 전체 공실률에 타격을 적게 주겠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증자를 통해서 또는 차입을 통해서 아니면은 기존에 갖고 있던 보유 자산이 많이 오르면 매각해서 신규 자산을 편입할 수도 있죠. 다양한 방식에 의해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성장을 추구하는 리츠가 당연히 더 인기를 끌 수밖에 없습니다. 맨 처음에 4% 준다고 약속하면 무조건 4%는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 월세 잘 안 들어오면 3%도 주고 2%도 주고 뭐 이렇게 됩니까? 그거는요. 개별 리츠의 투자 설명서를 보시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네. 보통은 최소 몇 년치 정도는 약속을 해줘요. 네. 약속이 다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대형 건물들이 임대차 계약을 월세를 3개월 계약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SK 같은 경우에는 5년, 10년이 계약이 돼 있으니까 네네. 향후 5년, 10년간 들어올 수익이 확정적이죠. 그러면 내가 쓰는 비용이 갑자기 건물에 뭐 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대체로는 일정하다라고 보면 배당이 얼마로 추정되는지가 상세하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매 기에 얼마씩 준다라고 네. 되어 있어서 그거를 확인하시면 대체로는 지금 상장돼 있는 리츠들은 대체로 오히려 기대를 상회하기도 했고요. 전반적으로는 잘 맞춰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SK리츠가 좀 더 관심을 갖는 거는 네. 제가 뭐 이 종목을 추천하러 나온 건 아닌데 이제 특징적인 걸 말씀드리면 이제 국내 최초로 분기배당을 한다는 겁니다. 아, 1년에 4번 줘요? 네. 우리나라의 다른 배당주라고 하는 것들도 네. 대체로 줘봐야 1년에 2번 주지 않습니까? 네네네. 4번 주는 종목은 몇 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체 상장 주식 그죠, 중에. 네. 근데 이제 SK리츠 같은 경우는 3개월마다 배당을 주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더 매력적일 수 있고 제가 이제 주식을 원래 좋아하시고 주식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께는 뭐 별로 매력이 없을 수 있는 상품이다. 네. 하지만 삼성전자 하나 사보셨고 예를 들어서 네. 또 나는 부동산이 더 좋아. 이런 분들한테는 저는 리츠는 좀 추천할 만한 게 훨씬 공신력 있는 전문 운용사들이 운용을 하면서 운용 효율도 높고요. 특히나 제가 이거를 사시라고 적극 추천해드리는 분들은 은퇴 후에 소득을 원해서 일정 수익이 좀 정기적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거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게 관리도 어려우시고 세금도 복잡하고 힘들거든요. 근데 그러한 개별 투자보다는 리츠에 투자하시면 정기적으로 약속한 배당을 받으실 수 있다. 이게 좀 더 검토해 보실 만한 분들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리츠는 어떻게 보면 좀 물론 주가 올라가면 좋은데 네. 그 목적보다는 네. 사실 좀 말씀하신 대로
배당. 안정적인 네. 배당. 예, 뭐 연금처럼 네, 네, 그런 걸 좀 원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좀 맞는 상품인 것 같아요. 진짜. 맞습니다. 근데 지금 댓글을 보니까 야, 이런 리츠하는 해외 리츠가 훨씬 배당 많이 준다 이런 얘기가 지금 어차피 배당으로 우리가 갈 거면 뭐하러 한국 리츠를 가냐. 해외 리츠가 훨씬 더 배당률 높은데 많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해외 리츠가 좀 더 다양하고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1400조, 1500조. 제가 정확한 숫자는 지금 모르겠지만 굉장히 큰 시장이에요. 크네요. 1000조 이상의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그리고 네. 오피스만 있는 게 아니고 오피스, 주유소, 호텔, 그리고 뭐 시니어 하우징, 기숙사, 심지어 감옥 같은 거, 교도소? 감옥이요? 네. 감옥이 리츠가 감옥 리츠가 감옥 리츠는 뭐예요? 교도소 리츠죠. 뭐 굉장히... 탈옥하면 그 배당 안 주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유료 교도소들이 해외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데이터 센터도 있고요. 그리고 네. 물류센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동산이라는 거는 세상을 담는 오프라인의 그릇이잖아요. 모든 산업활동이 부동산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네. 미국처럼 역사가 오래되고 종류가 많은 국가에서는 어떻게 보면 나는 개별 기업보다는 이 산업이 좋아질 때 그래도 기업은 리스크가 좀 클 수 있는데 얘네들이 진출하는 부동산을 갖고 싶어라고 하신다면 해외 부동산 특히 미국 리츠에 관심 가지시는 거는 재미도 있고 주가 수익률도 좀 더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리츠의 장점은 분산 투자예요. 근데 이게 또 부동산이라고 해서 몰빵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게 부동산을 뭐하러 굳이 건물주가 된다면 오히려 부자들일수록 한 건물 한 개 갖고 있는 것보다는 분산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리츠는 국내 해외를 고르게 가져가실 수 있고 원화 자산, 달러 자산 이렇게 가져가는데 또 배당도 네. 준다. 특히 미국 리츠는 월 배당 리츠도 있습니다. 월 배당. 네, 매월 들어오는 거죠. 네, 수익이. 네, 네. 그래서 이런 걸 고르게 분산 투자하시기에 굉장히 적합한 상품입니다. 이 리츠 얘기가 이제 갑자기 좀 길어지긴 했는데 리츠가 좀 재밌는 부분이 좀 있네요. 왜냐하면 사실 요즘 건물들 서울에 있는 건물들은 보니까 월세 수익이 4% 나오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억이면 얼마야? 10억이면 1년에 한 4천만 원 맞나요? 네. 그 정도면 네, 4천만. 그거 한 달, 엄청 잘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인데 그 정도 나오는데도 별로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야, 3%, 4%도 힘들 정도면 차라리 리츠에서 배당을 한 3, 4% 이렇게 받으면 그렇게 큰 돈도 안 들어가고 위험 부담도 없고 물론 이제 10억 건물이 뭐 20억, 30억 될 수도 있지만 뭐 그런 거는 한번 큰 돈 없으면 한번 접근해 보는 것도 괜찮은 네. 방법이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우리가 건물 한 채를 저 혼자 갖고 싶죠. 좋은 건물이면 건물주가 되고 싶죠. 네. 대주주가 되면 기업도 좋은 회사 알짜 회사면 제가 대주주가 되면 좋지 않습니까? 네, 네, 주식도 네. 더 많이 사면 좋은 거고요. 네. 의결권도 생기게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공부도 하면서 월까지는 아니더라도 국내에 이렇게 분기 배당 나오는 반기 배당 나오는 상품을 가져가시면 상당히 장기적으로 좋지 않을까. 네. 그 우리나라 그럼 이제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우리나라는 아직은 좀 이게 종류가 되게 적은 것 같긴 한데 우리나라도 되게 리츠들이 그래도 상장한 게 있잖아요. 네. 다 다른가요? 대부분 오피스 빌딩 위주인가요? 아니면 우리도 뭐 호텔도 있고 막 그런 건지. 이미 다양해졌습니다. 이미 다양해졌고요. 사실 뭐 우리나라 리츠가 이렇게 아직은 굉장히 좀 작지만 그래도 상당히 다양해졌고요. 자산으로 보면은 물류센터, 호텔 그리고 마트나 백화점 뭐 이렇게 좀 다양하게 좀 있습니다. 네. 그 끝으로 이 리츠 안 좋은 사례도 한번 좀 뭐 그러니까 투자 실패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성공은 아닐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지금. 네.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과거에 리츠는 상장 폐지를 당한 안 좋은 사례들이 있었어요. 아, 상폐도 있어요? 상폐요. 아니, 부동산이 있는데? 근 몇 년 사이는 아니고요. 네. 그래서 과거에 안 좋았던 일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가 리츠 도입은 빨랐지만 네. 2000년대부터 했는데 2001년 이때부터 했는데 도입은 빨랐지만 빠르게 성장하지 못했던 이유가 대한민국이 좀 그렇잖아요. 뭐 누가 좀 큰 사고를 치면 네. 전체적으로 다들 하지 마 약간 좀 그런 분위기가 있죠, 형성이 있죠. 되죠. 그리고 투자자들도 야, 이거 사고 나서 나쁜 거 아니야? 라는
이제 우려가 한동안 씻겨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리츠들이 예를 들면 리츠를 갖고 있는 이 회사의 의결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건물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비용을 과도하게 지출할 수도 있고 네. 예를 들어서 가족회사한테 인테리어를 맡길 수도 있는 거고요. 건물 관리라는 거를 똑바로 못하면 네. 자산 가치가 하락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리츠가 부동산을 비싸게 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체크가 필요한 건데요. 지금은 그런 과정들을 다 겪은 후에 네.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나오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건물 매입 가격 그리고 이 건물이 벌어들이는 수익 누가 임차를 해서 얼마씩 계약을 하고 있는지 네. 누구는 몇 년도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지 이런 디테일한 내용들이 투자 설명서에 다 나오기 때문에 공부하시면서 접근하시기에는 일반 기업보다 오히려 편하실 수 있다. 네네네. 네, 이렇게 봅니다. 꼭 읽어봐야 되겠네요. 투자 설명서는 네, 반드시. 꼭 보셔야죠. 네. 네. 거기 제대로만 써있다면 제대로만 써있다. 가짜 정보까지를 걱정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건설 관련된 건설 업종 관련돼서도 한번 쭉 여쭤봤고 네. 끝에 또 후반부는 저희가 리츠 또 한번 관심을 좀 가져봤습니다. 아,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는 설명을 너무 네, 설명도 네, 너무 좋으시고 정말. 딕션도 아주 뭐 네. 명쾌하셔서 아마 듣는 분들도 전혀 오늘은 뭐 듣기 어렵지 않으셨을 거라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우리 김열매 연구위원님 저희 1호 게스트시고요. 앞으로도 종종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특가 단값 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